타이어 사장 경영조를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는 형식상의 역학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를 엄정하고 공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 실제적으로 노동자들과 유족 대표와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예를 들자면 인위업이면 될 수 있는 의사들, 그리고 물론 정부 당국자 참여하는 그런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는 그 조사단과 함께하는 역학조사라만이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전 근대적인 노사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업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명박식 노사 관계의 표본경이 한국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이명박 후보와 사돈 지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후보 스스로는 노조가 없고 강성노조가 없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국타이어에서는 실제 노동조합을 와해시켰고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타이어는 헝가리에서도 또 한국식 노사관계 때문에 국제적인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서 한국타이어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촉구되고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